토마토가 들어가면 맛있더라고요. 토마토를 넣으면. 그래서 토마토 주스 들어가도 맛있겠다 싶어서 만든 레시피인데, 해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잘 어울리고 맛있습니다. 한번. 자연스럽게 불었어. 감칠맛을 엄청 돋궈줘요. 여러분 진짜 물론 이열치열로 뜨거운 라면도 좋지만 찬라면이 뒤집어집니다. 이게 얼음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계속 녹기 시작하기 때문에 호다닥 드셔야 돼요. 아무 토마토 주스나 쓰시면 됩니다. 원래 레시피보다 설탕을 덜 넣고 토마토 주스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토마토 주스는 가당으로 준비하시면 되고, 저는 원래도 신라면 건면 좋아하잖아요. 신라면 건면으로 했는데, 담백하고 좀 스프 맛이 너무 많이 세지 않아서 되게 냉라면 하기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목이 다. 대박. 목이 잡았어요. 문제는 야채 반, 면 반. 맛있겠다. 못 살아. 그냥 라면보다 야채도 많이 먹게 되고, 스프도 반밖에 안 들어가고, 맛있으니까. 조금 더 건강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은 주스랑 먹으면 완전 단짠이에요. 면이 얼마 안 남았네. 어쩌면 면의 마지막 입은 이미 지나간 게 아닐까? 제가 이렇게 들고 먹는 게잘 보이라고 그런 것도 있고, 후루룩 하면은 국물이 사방으로 튀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샐러드예요. 건면 신라면의 이 튼실한 건더기. 거의 마지막 한 입이어가지고 섬세히 옮겨 담고 오히려 먹는 시간보다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었던 것 같은 그런. 너무 빨리 먹어버렸네. 되게 배고팠거든요. 토마토 주스 넣어서 냉라면 해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안 해보셨다면 오늘 한번 해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